인요한 씨. 이 인요한 씨 보니까 보통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호남 출신의 미국인인데 네.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특별 귀화를 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의 네. 네. 집안이어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너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치를 이분은 사실은 특별귀화를 2012년에 했는데 2012년에 하기 전까지는 그냥 미국인으로 계속 살고 계셨던 네.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중국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인터뷰까지 있었어요. 네. 왜 있었을까요? 2012년에 귀화를 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예. 쪽에 합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적이 필요하지 없으면 예. 국제임당 들어가서 뭘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빙고. 맞습니다. 그때 100% 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걸 부위원장 하셨어요. 네네. 그 부위원장 하려면은 일단 정계에 입문하는 건데 네. 한국인이 아니면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사람이 외국 출신이라고 해도 한국으로 귀화를 해야만 정치인으로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귀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왜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말하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주 시민군 통역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정보부 사찰도 받고, 뭐, 미행도 당하고 그랬답니다. 예. 근데 자기가 만약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되니까 잡혀가서 혼날 수가 있어요. 예. 고문당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미국 국적자면 못하죠. 예. 못 건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때는 귀화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욕심이 생기니까 귀화를 했습니다. 예. 이 인생 행적이 보여주는 귀화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몸보신, 자기 보신에 예. 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또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것은 이건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이 사람이 말을 번복하는 장면들인데요. 굉장히 쉽게 번복을 해요, 말을. 네네네, 맞습니다. 낙동강 사건 있죠? 예. 낙동강 세력을 뭐, 어떻게. 낙동강 세력들은, 뭐 물러나야 된다? 예, 네, 뒤로, 네.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워딩 다시 한번 볼까요? 낙동강 세력은 뒷전으로 물러나라. 뒷전으로 물러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발끈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빼요. 농담이었다.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또 있어요. 최근에 김한길 통합위원장하고 정당 브레이커 김한길. 네, 예. 하고 관계가 좋지 않냐, 어떤 사이냐, 이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친하다.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한다. 맞아요. 근데 김한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한길이? 네, 다섯 번밖에 한 적 없다, 통화를. 여태껏? 예. 그랬더니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네, 다섯 번 통화했다고. 기사를 보니까. 왜 이래? 왜 이럴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김한길 표와 매일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네, 다섯 번 통화했다. 라고 얘기를 또 바꿨어요. 아,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강단지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겁하고 예. 겁이 많고 예. 몸보신에 철저한 사람이다.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주의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회주의자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네. 기회자들의 심리적인 속성은 어떤 겁니까?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 이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정을 이제 끌리는 사람 같거든요. 뭐 인상이나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 그것이 자기 이 사람의 인생 행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중요한 어떤 공적 같은 걸로 내세우는 광주 때 시민군 통역을 한 거 그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뭐 그런 기자처럼 예. 어떤 목적의식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광주에 들어가서 그걸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러 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공수부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간 겁니다. 예. 순천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거기서 난리 났다. 광주에서 뭔 일이 있다. 이러니까 젊을 때 그
호남 지역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예. 그냥 당연히 가자. 우리도 동참하자. 젊은 사람들 분위기가 친구 따라간 거예요, 같이. 친구 따라서. 광주로. 광주로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누굴 만났더니, 너 영어 잘하지? 통역 좀 해줘. 그러니까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뭐 대단한 어떤 업적처럼 내세우지만, 사실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이후의 과정들도 보면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계속 교분을 쌓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문제는 그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의 주류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뇨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아니라 주류층과 친해지고 싶었던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념적 성향도 극보수화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뭐 지금까지 받은 인상으로는 강한 이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간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는 이념성을 갖다 또 드러내네요. 왜냐? 박근혜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오버하고. 또 종교단체 가서는 그쪽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예. 성경합니다. 뭐 에이즈 걸린다는 이 놀라운 말을 하시고 진짜요. 근데 그 어떤 그 근본적으로 뭐 이념 지향성이 강해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지금까지 인상으로는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사람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박근혜를 위해서 박정희 칭찬. 또 종교계 사람들을 위해서 에이즈에 대한 이제 새로운 처방, 원인 규명 예. 이런 걸 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표리부동할 수 있는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저는 사실 혁신위원장으로 센 사람 임명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겠죠. 그건 뭐 윤석열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감히 자기한테 직언을 하고 막 개기고 이런 사람 누가 임명하겠어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는데 그렇죠. 그 대신 상징성은 있고 얼굴마담 역할할 수 있는 사람 찾은 거죠. 거기에 인용한 딱 걸려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그리고 친미주의자인 윤석열에게서는 최고의 카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잖아. 네. 바이든 원래 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바이든 바이든이 와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치매 걸려서 시키면 안 됩니다. 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아,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는 미국 사람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까 선교사의 그 자식으로서 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은혜를 베푼 그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포장을 그렇게 돼 있죠. 선교사들이 와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맞지만. 실제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랬습니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네. 인유한이 아니죠. 그건 인유한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한 거지. 그 밑대가 한 거죠. 그냥 인유한은 여기서 나서 네, 그냥 의대 다닌 거예요. 예. 잘 자라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던 혜택들 있었단 말이죠. 성공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네. 그 혜택들 누려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의사까지 된 거예요. 네. 기아 안 해가지고 처벌도 안 받았고. 그렇죠. 예. 네. 특권을 다 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민이었잖아요, 철저하게. 그렇다고 봐야죠. 또 이런 선민은 윤석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좋아하죠. 엘리트 좋아하죠. 맞아요. 예. 네. 게다가, 이, 인요한이 또 전라도 출신이네. 네. 전남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것도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지금 전라도에 네. 표가 5% 밖에 안 나오는데, 지지율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이고. 네. 게다가 또 보니까 김한기라고 친해. 네. 내가 김한기라고 당을 만들고 싶어 죽겠는데, 김한기라고 또 친하네. 네. 딱이죠. 딱이네. 예. 네. 거기에다가 말 잘 듣지. 말 잘 듣지. 예. 네. 개길 가능성 없지. 예. 얼마 좋습니까? 자기 말 자기가 주워 담지 잘. 예. 조금만 뭐라 하면 바로 말 바꾸는. 예. 이러니 실제로 신인규 같은 사람이 네. 기대가 네.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서 탈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천하람 같은 경우도 나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지 사장 노릇 안 하겠다. 네. 그래서 혁신위원을 갖다 거부했어요. 네. 천하람도.
왜 그러겠어요? 인요한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김한길의 역할은 뭘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인요한을 사실은 내세워서 네. 김한길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자기가 네.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대표라고 그럴 때는 뭐 사실은 뭐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맨날 뒤에서 조정을 막 했잖아요. 네. 대략 무슨 위원장 정도 맡으면서 당대표니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이 김한길과 인요한이 만들어내는 것은? 정계개편 아니겠습니까? 정계개편이죠. 윤석열이 사실 그걸 할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정계개편 한 축, 또 하나는 공안통치와 전쟁 한 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김한길과 인요한. 사실 김한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인요한은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이고. 얼굴 마담이죠. 예. 그리고 자기의 두루두루 인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예. 정기 개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예.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 오히려 예. 이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요한은 적을 많이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예. 막 원한을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친절한 편이에요. 예, 굉장히 친절해요, 사람들. 네, 저도 한번 본 적 있어요. 예. 친절합니다. 칭찬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평 인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막 싫어, 전화를 안 받거나 끊을 사람 아니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기 좋죠. 야, 저 사람 필요해. 네가 와서 한번 만나봐. 뭐 이런 역할 하기엔 딱이죠. 김한길한테는 뭔가 불편함을 갖고 있어도 인요한을 만나서 김한길을 소개받는 거랑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기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그런 물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겠네요. 저는 뭐 그런 작전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선을 이 상태로 치를 수는 없잖아요. 국힘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광주에서 네. 인터뷰를 하면서 네. 민주당이 소통이 안 되는 둥, 뭐 언론가 차단됐다는 둥 이러면서 공격하고 앉았고. 그렇습니다. 응? 뭐 조응천 뭐 등등을 비롯해서 네. 얘네들은 여전히 계속 해당 얘기하고 있고 네. 이원욱은 아주 신박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한 사람들이 해당 행위란 거다. 레알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들여다봤더니 당론으로 면책특권을 내려놓기로 하지 않았느냐. 당론으로 결정돼 있었던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게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었다. 와, 그동안 생각 많이 했네. 네.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론으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람 착한 사람들은 자꾸 잘해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쁜 놈들은 잘 안 바뀐다는 걸 꼭 저는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반드시 등에서 칼 꽂는 짓을 또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의도된 것들이라는 거죠. 뭐 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좀 실수했어. 또 예를 들어 당대표가 그 정해놓은 원칙을 잠깐 망각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당연히 종착점은 정계개편 합류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데 그 뉴스토마토의 그 여론조사를 갖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윤석열의 진짜 지지율은 14.5%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걸 중심으로 어떤 정계적 개편을 하려고 그러면 합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네. 수도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합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준석과 유승민 등등이 신당을 만들면 네. 오히려 그쪽으로는 17.7% 정도가 네. 가서 합류를 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쪽은 부담 없이 또 합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명분을 세울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김한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
김한길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텐데, 예를 들면 유승민하고 이준석까지 포용하려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는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이가 아마 이준석과 유승민을 너무 싫어해서, 특히 이준석을 싫어해서, 그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계 개편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아무리 김한길이 열심히 해도, 이준석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가겠습니까, 또. 그렇군요. 예. 사실 이준석은 지금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의 표현에 의하면 윤석열한테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네. 버티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네. 12월까지. 네. 그리고 1월쯤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뭉텅이를 좀 데리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기랑 심리적으로 동제화가 네. 된 사람이. 그 자꾸 제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인규를 앞에 내보내가지고 네. 먼저 가서 네. 정찰 좀 해라. 그리고 또 정당 작업이 좀 필요하니까 그 만들려면은 1,000명 이상의 5개 시도당 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거. 네, 그냥 맨바닥에 만들기는. 네. 그러니까 그거 만들게끔 하면서 자기는 계속 이런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올라갈 일은 거의 없겠네요. 없죠. 그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바죠. 그동안 너무나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60에서 70%는 거의 확고한 안티 윤석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굴만 봐도 막 속이 니글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어떻게 먹느냐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못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이란 인간 그 자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 14%도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 14%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반전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사랑하나 잘 모르는 인요한 씨에게는 벅찬 짐이다. 이런 기사가 너무나 탁월한 기사. 민들레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시민언론 민들레 만들어 놓으니까 잘하죠. 어떤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까? 기억을 해보시고요. 인요한 박정희 추도식 참석하는 게 첫 공식 일정이에요. 여기서 모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속옷을 다 보였다. 네. 팬티를 다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박근혜, 인요한, 김기현, 박정희 추도식에 직결했으니까 보수 통합 메시지 나오나 네. 이렇게 문화일보는 기우제를 막 지내고 있는데 네. 보수 통합 메시지를 위해서 만난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통합해봤자 저는 위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퇴물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통합을 하려면 새로운 신진 세력과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그동안 적대시해왔던 세력과 통합을 해야 네. 효과가 있는 건데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이 퇴물들 이런 사람들이 통합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근혜와 통합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박정희 신드롬. 그렇긴 하겠죠. 네. 그 욕망이야 있겠죠. 그런데 네. 박근혜가 과연 할까요? 뭐 이익을 준다 그러면 머리가 나쁘니까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윤석열이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아주 또 명쾌한 이런 심리적인 관점에서 본 이런 명쾌한 해설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란한 쇼에 전혀 뭐 신경 쓰지 말고 또 현혹되지도 말고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더 큰 거를. 더 큰 거. 예, 윤석열은 아마 그쪽을 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게 뭘까요?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진짜 잡아내려야 됩니다. 지금 네. 신원식이 연평도 가서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응징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합참의장도 그러고 예. 이거는 그야말로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 다닌 모습 아닙니까? 전쟁은 모두가 죽는 겁니다. 다 끝장나는 겁니다. 네. 저희 자식들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절대로 그 공포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사회의 진보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70대들 같은 사람들을 다시 10대, 20대에 만들 그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응징하고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김한수와 특검팀 간 태블릿 PC 딜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도 녹취 파일을 갖고 와서, 증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등등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 태블릿 PC가 이상하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책을 보고 이거는 뭐가 있다. 이러면서 변희재 씨하고 방송을 했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나는 못 믿어 이러면서 비토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애정이 넘치는 걱정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신 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어제 사실상 크로스체크가 된 겁니다. 정윤아 씨가 직접 출연해가지고요. 1부, 2부, 3부로 크게 세 가지를 깠는데, 우선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왜 이렇게 공익제보를 하게 됐는가. 이 내용을 깠고요. 네, 두 번째, 공익제보의 내용이 뭔가. 내용이 바로 저 김한수 아내의 절친이 정윤아 씨한테 계속 패매를 보내온 거예요. 걱정된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처음에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한테 또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유라가 노출돼 있고 돈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연결했었는데 많이 상처를 받았고, 특히 가세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더군요.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데 이분하고 통화했는데 대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리하면 김한수는 구속될 줄 알고 있었는데 검찰과 딜을 하면서 풀려났다. 두 번째, 딜의 내용은 자기는 청와대의 특활비를 횡령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걸 덮어주는 조건으로 태블릿 PC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 내용이고, 세 번째로 태블릿 PC는 김한수 것이 맞다. 이 세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이걸 빵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그 진보 진영의 그 또 지지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유라가 진짜 최순실의 딸이냐? 에.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냐? 이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었잖아요. 네. 친자 증명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99.99% 친모녀와의 관계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걸 어제 깠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1부, 2부, 3부에서 밝혀진 거예요. 2부가 제일 그 묵직한 그런 폭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JTBC의 공식 해명까지 요구한 뉴탐사였는데요. 왜 그러냐? 10월 19일 심수미 기자가 첫 태블릿 PC라는 언급이 나온 보도를 합니다. 네. 이때 고영태가 이제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죠. 뭐 정식 인터뷰는 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면서 태블릿 PC를 평소에 늘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얘기했다. 요게 첫 보도였고요. 그런데 태블릿 PC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검찰이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파일 분석 중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키워드릴게요. JTBC에서 사진의 자료는 최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서 뽑은 자료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진, 자료 사진은 사무실 PC에서 나온 거예요. 네. 태블릿 PC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JTBC의 이 화면을 인용하면서 제목이 뭐예요? 태블릿 PC.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더탐사에서 검색을 해본 겁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JTBC 해가지고. 그랬더니 11월 19일 날 나오죠? 기사가? 26일로 점프를 해요.
근데 분명히 연합뉴스는 24일 날 봤다 그랬잖아요. 24일 날건 인용을 했잖아요. 24일 날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는 PC. 크게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는 PC.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들은 어디서 찾은 걸까요? 캐비넷에서 나왔구만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의심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PC에서 나온 걸까요? 모르죠, 그야. 몰라요. 네, 지금으로선. 네. 여러분, 모릅니다, 진짜. 특검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야.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것은 JTBC가 취재를 해서 검찰로부터 확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태블릿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사진까지 찍은 저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캐비넷에서 나왔다고 해도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JTBC는 보도할 때 10월 19일 날엔 태블릿 PC를 언급하죠. 24일 날엔 사무실 PC를 언급합니다. 25일 날은 사무실 컴퓨터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26일에 다시 태블릿 PC로 가는데 이 내용을 변희재가 재판정에서 JTBC 공식 입장이 무언지를 확인해 줬는데 태블릿 PC라고 보도를 하면 최소원이 거기에 대응 전략을 마련할까 봐 속였다. 이게 언론사에서 할 말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즘에 하도 이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데가 많아서 그걸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공식 입장으로 변희재하고 JTBC가 소송을 했잖아요. 언론사는 그렇게 속여도 되는 건가요? 기사를 통해서? 말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최서원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넣기 위해서 네. 검찰과 협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자, 지금 그래서 JTBC는 큰일 난 거예요. 변희재가 저한테 직접 준 얘기입니다. JTBC 측이 재판에서 태블릿을 사무실 PC라 보도한 이유는 최소원 측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언했다. 즉 태블릿이라 하면 최소원은 절대 쓴 적 없다고 강력 반발했을 텐데 사무실 PC라고 하면서 최소원이 조기 대응을 못하게 한 거다. 언론 윤리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조작 보도다. 이거 재판에서 나온 JTBC의 공식 답변이니 설명해 주면 될 겁니다. 사무실 PC죠? 태블릿 PC죠?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자가 이거 구분 못해요? 그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영태는 정작 청문회 가서는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거 못 봤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청문회 가면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녹취록에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확인해 줬는지가 다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이분은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대통령실에 갔다 온 다음에 정유라하고의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거기에는 윤석열이 찍혀 있네요. 고사진일 때 보는 그 얼굴이 나오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진을 찍어요. 에. 그런데 분명히 윤석열이 웃고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옆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그 유리를 찍으면서 거기에 담긴 거예요. 비춰서. 네.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어제 뉴탐사에서는 크로스체크를 못했지만 변희재가 이제 크로스체크를 해준 거. 김한수의 범죄는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다는 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에 김한수 전 행정관 개입. 이게 11월 22일. 태블릿 PC가 나온 게 언제죠?
24일입니다. 10월 24일. 11월 22일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조선비즈인데 이 기사 후속 기사가 없어요. 조선비즈에도. 조선일보에도. 그리고 월간 조선에 가서 일부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보도했냐면 예, 미디어 워치만 보도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 이게 딜의 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범죄가 총 얼마짜리냐? 3억 4천만 원짜리 예, 사업이었으니까 증언과 딱 떨어지죠. 수억 원을 횡령했다. 정확히 말하면 횡령이라기보다 이제 그 특활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예. 수의 계약으로 이제 돈을 부풀려서 누군가한테 줬다. 이렇게 그 누군가는 이제 차은택이고요. 모스코스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넘겨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뉴탐사에 갖고 와서 제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런 거 쓰던 친구입니다. 저 300조 있는데 아임 진지해요.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을 조롱하고 네, 네. 또 또래 승마 선수들 남현희 예비신랑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이런 얘기들도 자기가 해요. 그래서 결국 계속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걸 보도해 주는 게 저는 의아해요. 더. 저도 그래요. 이게 정유라는 일개 그냥 개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정유라 말은 계속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 의아하고 또 본인도 뭐 그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띄워주니까 네. 뭐 낄 때 안 낄 때 다 껴가지고 네.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하는 네. 그리고 조민 양도 공격하고 계속 공격했죠. 네, 뭐 그런 행실을 보여왔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엊그저께까지 저렇게 안민석 공격하고 조민용 공격하고 그리고 이준석도 공격을 했어요. 네. 공통점은 윤석열이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다 공격했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매체에 와서 제보를 해요. 예. 어떤 심리입니까 이게? 윤석열한테 원한이 맺혔을 때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원한이, 어느 정도급의 원한이? 이렇게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완전히 찬밥 대우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이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 도와준다, 저쪽에서. 그랬을 때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를 터트리고 자서전 같은 거 써서 네. 돈을 좀 벌어볼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얘기를 다 어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아, 예. 아니 영상 안 보신 거 맞아요? 예. 두 얘기를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예. 하나는 자기가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윤석열이 너무 무서웠고 실제로 특검 때부터 이 사람들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의 힘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특히 장시호를 보니까 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빨아줬는데. 네. 예. 그런데, 실시간, 임승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발적 시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뒤에 제가 기사를, 여기 보세요. 분노한 정유라, 기레기들, 내가 박근혜한테 서운하다고 기사 써. 친박들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말고 힘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운하다고 되는 게 정말 순식간.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들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당신은 어떤
심정이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겠어요? 근데 친박들이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힘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대통령께 서운해다라고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어머니 최순실, 최서원 씨는 절대로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박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서운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언급 자체를 한 것에서 기자들은 그 중심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예 그런 얘기를 안 꺼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만약에 정유라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네. 그것은 박근혜가 안 도와줘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아, 물론 이제 어머니가 돈이 많은데 안 도와줬던 것도 이상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어머니도 도와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안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제 그러니까 돈 없다는 얘기도 두 번째로 했는데 네. 일단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정윤혜 씨가 너하고 나하고 인연은 그냥 끊어졌다.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전혀. 친딸 아니지 않아요? 친딸인가요? 이거. 야, 이거는 또 새로운 의문을 던지시네? 아, 궁금해서 그냥. 아니, 이전까지 있었던 루머는 이렇게 정윤혜와 저기, VIP의 그런 애를 대신 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 뭐 그랬지만, 정윤혜가 친딸이 아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된 게 있나요? 혹시? 몰라요. 예,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게 매몰차게 끊은 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확 드네요. 아니 근데 굉장히 애틋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뭐 말을 갖다가 직접 가르쳐주고 막 이랬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그때는 최순실 딸이었으니까 실세. 아. 근데 지금은 뭐 어디 갔다 써요. 쓸데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네. 그것도 한번 친자증명서 한번 띄워봐야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단 지원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들 있잖아요. 네. 개차반들이에요 다. 네, 남편들이. 남편들은 네. 다 개차반들. 애에 대해서 뭐 그때 당시에 뭐 기사들도 나왔지만 책임도 안 지고. 양육비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요. 예, 안 주고. 네. 예. 지금 애가 셋이나 되더라고요. 정유라 씨가 기본소득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정유라, 기본소득 화이팅! 그런데, 그러면 남은 건 이제 박근혜나 혹은 박근혜를 챙기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정유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저런 식의 기사가 나온 다음에 사실상 싹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는 계속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자기는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참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어제 후원 계좌를 깐다는 거 그거는 가장 투명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연해줬다고 출연료를 주면 그거 갖고 바로 시비를 걸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질비예요 지금. 제일 먼저 어디 살까요? 네. 동물농장에서 제일 먼저 하겠죠.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출연료라든가 이런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정유라의 유튜브 채널과 뉴탐사를 동시 송출한 겁니다. 동시 송출하면서 후원 계좌를 열어서 그것도 더 탐사가 받거나 그러지 않고 개의 정유연의 후원 계좌를 그대로 노출을 다 시켜서 그리로 후원할 사람 있으면 후원을 하게. 그러면 뉴탐사는 방송에 그거 내보낸 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것을 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 계좌를 왜 올리냐. 얘가 뭐 이쁘다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보자도 나름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자칫 어수룩한 방식으로 뭐 돈을 좀 건네준다거나 아니면 뭐 방송에서 슈퍼챗 들어온 걸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양쪽에서 동시송출을 하면서 계좌를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뉴 탐사가, 사소한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선택했던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라, 보세요. 최순실에 대해서 박근혜가 후회한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끝까지 의리시킬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속내 속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마지막 네.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도와달라, 이제라도. 그런데 진짜 그 뒤에도 전혀 그런 게, 오히려 다 끊겨버렸다고. 아, 오히려? 예. 네. 저게 9월 26일이에요. 네. 지금 딱 한 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윤석열하고 같이 산책하고 이런 거 보아하니, 예, 최순실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진짜.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석열이 박근혜하고 뭔가 합의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더 무섭겠네요, 진짜. 네, 손을 잡았을 거라고 예상할 네.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는 또 자기 어머니는 구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네요. 네, 그렇죠. 이전까지는 뭐 사면 얘기도 있었고 무슨 뭐 가석방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네.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윤석열의 평소에 네. 그 일처리 방식으로 봐선 정유라나 최준실 뭘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와준다. 그러니까 뭐 사면이니 뭐 이런 걸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득이 안 생기면 전혀 안 해요. 네, 그렇죠. 이득이 없으면 안 해주죠. 더군다나 강자도 아니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이미 뭐 버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벌레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 완전히 이제 패배한 권력 싸움에서 그런 사람들일 텐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면. 야, 진짜 그러면 박근혜가 완전 네. 버렸네요. 그런 정황이 지금 보이는 거네요. 뭐 그렇게 의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지금 자기가 살고 최순실이 다 잘못한 걸로 몰아가야 그렇죠. 윤석열도 입장이 괜찮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자기도 재기할 발판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한테 속은 것이 잘못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후회스럽다. 예. 그렇다면 뭐 손절하겠다. 이런 의사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야, 그러면 진짜. 그럼 이제 최순실이나 정유라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겠죠. 야, 우리는 그러면 뭐 어디다 비비냐. 사실상 그 재산 관리하던 것도 찾아갔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래서 경제적인 곤란이 생겼을 수도 있죠. 야. 그래서 최성원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왜 우리를 경제 공동체라고 하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성원의 주장은 내가 그러니까 작은 관리인이라고는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조금씩 이렇게 손에 콩고물이 묻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는 아니다. 참. 그러면 정유라는 진짜 자기가 목숨 걸고 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보궐선거 패배와 네. 그 이후에 민심 위반 네. 이런 것도 용기를 내는 데는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예전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압제, 독재자가 아니라 이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겠다. 왔죠 이미. 네, 이미 왔지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증언을 만약에 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 그런 현실 인식을 할 만한 수준이 있나요? 정유라가? 정유라가 예. 정치의식이 높은 사람은 아닌데 예.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 그 비유라든가 풍자라든가 나름대로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윤석열보다 낫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윤석열보다 낫겠네. 말꼬리도 좀 잡고 뭐 그런 등등에 보면
예민한 것 같긴 합니다. 사회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의식이 네. 높은 건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촉각을 세우고 관찰하고 이런 네.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놀랐어요. 이준석이 하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 얘기를 요 기사를 갖다 조금 저 키워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라에게 하수라고 욕먹은 이준석. 이 역힐당했다며 한동훈 여 비판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이 있잖아요.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가지고 네. 지나는 대로 또 잘난 채 오지게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정치판 돌아가는 상황을 롤 게임에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정유라가 롤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것이 롤은 해보지도 못한 것이 잘난 채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롤로 따지면 하수급에 작전 좀 해봤다고 그 게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롤 게임을 해본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 맞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이준석이 그 비유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하수도 뭐 비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정유라가 그런 걸 간파하고 네. 조롱이나 비판에 싸워먹는다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예민하고 영리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롤을 갖다 해봤어. 그래서 그게 하수들이나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준석을 공격함으로써 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참 프레이밍이 된다는 건데 사실은 롤의 하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딱 뉴스원에서도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준석이 하수다 이렇게 활용을 네,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라고 던져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름대로 감각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까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식의 조롱이나 비판을 잘해요. 네. 뭐 말 얘기 나오면 또 말 같은 거로 비유한다든가 네. 툭툭툭 그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거를 즉각 활용해서 예. 소재를 삼을 줄 알고 예. 나름대로 괜찮은 공격을 하니까 기사를 써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머리가 아예 없는 그런 친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그 활용 가치가 있어서 지금 이 언론에서도 특히 보수 언론들이 받아주고 있는 건데 계속 받아줬었죠. 받아주고 있는 건데 이번 것도 받았습니까? 더 탐사 것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지금까지 해온 것에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더 대박인데. 그러니까. 동시간에 3만 1000명이 받는데 안 받았어! 네. 이건 뭐 몇 명이나 받겠어요? 어? 하수라고 욕한 그런 SNS를 몇 명이나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SNS 기사까지 또 기사화 시켜주면서 그까지도.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손절을 했겠죠. 정유라구나. 보수 언론이 일시에 손절하는 것도 그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는 지금 돈이 목적이거나 아니면 진짜 원한이 목적이거나 네.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 돈에 대한 얘기는 꽤 많이 합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은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면서 유산 받으려고 찾아온 자식들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당연히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갖다 쓰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수박들의 경우에 많은 얘기잖아요. 저기. 정확한 표현이죠. 예, 정확한 표현. 그런 점에서 비유를 잘한다는 거예요, 나름. 오, 예, 정유라가. 그리고 돈 얘기를 계속해요. 조민은 1000만 원 받았는데 왜 나는 후원금 20만 원밖에 안 되냐. 이거는 경쟁 의식이 보입니다. 경쟁 의식이 확실히 보이죠. 예, 나도 주목받고 싶다. 조민이 주목받는 게 싫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뭐 이런. 인정, 뭐, 관심, 네.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는 것도 보여주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유라를 극우들이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는 끈이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자기한테 돈을 꽂아줄 수 있는 구독자들한테 구독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심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후원금 얘기를 갖다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다 돈으로 다 취급을 하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예전에 그 처음 그렇게 이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돈을 얼마를 쓰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젬병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돈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예민해져 있다. 예민해요.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이거 보세요. 정유라 생활고 호소하며 계좌번호 공개. 악으로 깡으로 버텼는데 남은 집까지 넘어갔다. 이게 남도일보 건데 이게 가장 최근에 그 방송에서 공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느 정도 그 믿겨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만이 이제 증언의 동기라면 또 돈으로 매수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네네. 누군가가 이게 돈을 안 줘서 저러잖아. 가서 돈 좀 매겨라. 이러면 또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유라의 입을 더 열어서 이제 윤석열 검찰의 조작들을 더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대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는. 근데 뭐 우리 쪽이 아무리 후원을 해봤자 네. 큰 손들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러니까 매수를 없지. 하려고 하면 할 겁니다. 매수는 할 거다. 그 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막 입 터진 김에 가서 더 많이 얘기하도록 잘 설득해서 지금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많이 얘기를 듣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원한이 주동기라면? 원한이 주동기라면 더 가겠죠. 원한이 주동기라면? 네, 좀 더 갑니다. 사실은 네. 돈만 갖고는 매수가 안 되죠. 그렇죠. 원한을 풀 수 있는 네. 뭔가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정유라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과정들을 그래도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셨어요. 정유라는 내적 동기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같은가요? 아니면 이런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구원 또 맺힌 것들 미해결 과제들 이런 것들로 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뭐 자료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어떤 유형인 것 애정결 핍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돈은 어려서부터 없이 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이제 생활고를 겪으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지 네. 그 전에는 돈 자체를 욕망했다기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 돈을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뭐 이런 걸 더 원했던 사람 아닐까. 그리고 남성 관계 이런 걸 봤을 때는 애정 결핍이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자꾸 여러 남자한테 넘어가지 않냐. 예, 맞습니다. 예, 좋은 사람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약간 원망 어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예, 예. 그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예.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대학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대학교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시켜서 갔고 예. 억울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일관되게 해봤어요. 예전부터. 예. 쉽게 말하면 어려부터 어머니가 조련을 한 거예요. 그 김건희 씨 어머니가 김건희 조련하듯이 조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이거 해 말 타 뭐 대학 가 뭐 어디 가 뭐 이런 건 다 저 어머니가 정해준 거죠.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대 네. 가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가 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아 자식을 제가 뭐 앞으로 그 책이 출간되긴 할 텐데 네. 도구적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도구적 사랑. 네, 인간을 도구화시켜서 사랑의 외피를 씌우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도구. 네.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구. 네. 그런 쪽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지도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배신 그다음에 이제
인정, 누가 잘해주는 거, 이런 데 좀 취약한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돈보다는 그런 쪽이 끌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이 사람의 심리적인 기재, 가장 그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기재가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애정을 충분히 누군가,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이렇게 치환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애정을 받는 걸 가장 크게 그 생각하잖아요. 뭐 현재는 어머니에는 아마 벗어나기 힘들 거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네. 사랑을 못 받을수록 부모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 독립을 못 합니다.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독립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김건희 씨도 어머니 그게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으면 네. 어머니한테 거역을 하면 사랑을 더 못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잘.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해요. 아.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거역을 해도 부모가 사랑을 철회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죠. 부모님한테 할 얘기 다,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하고. 내가 웬만큼 실패해도 우리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사랑에는 지장 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립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부모한테 유일하게 빨리 거역하는 거 있잖아요. 저항하는 네. 거는 배우자 이상한 사람 고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첫 번째 배우자를 이상한 사람 골랐을 것 같은 11살에 네. 네.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말 관리하는 사람이랑 네, 네, 네. 사랑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베토벤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무서운 할아버지한테. 맞아요. 맞아요. 저항을 전혀 못했는데 이상한 여자 과부를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네. 그런 식의 반항을 해요. 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것도 뭐 나중에 헤어지라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는 과정을 거친데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더 이상 안 될 거니까 그 윗사람에 대한 사랑을 찾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유라는 같은 연령대 그 남성들 쪽에 더 집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예. 아,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한 심리 분석을 하는데 우리 채팅창에서는 엉뚱한 얘기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데요.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이렇게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제라고 하면 실제로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런 한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조금 더 자기의 진솔한 것들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려움도 좀 완화시켜줄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레임덕 비슷한 상황이 왔다고 해도 네. 여전히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 이 정유라의 심리적인 어떤 환경에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봤는데 그런데 이 애정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남의 사랑을 갈구하는 방식에 이렇게 상처를 준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까? 애정결핍이 네.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윤석열은 애정결핍이 없겠습니까? 아, 애정결핍 있죠. 다 있죠. 하우스 네. 저 비닐하우스로 두드려 맞았는데 네. 거의 만병의 근원이에요. 아. 이 만병의 근원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래서 윤석열처럼 힘을 쫓는 권력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추구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갈래를 달리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근원은 사실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처럼 권력이나 힘을 쫓는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예. 관심받고 사랑받고 예. 뭐 이런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김건희과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 오히려. 그래요? 네, 오히려.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이고 관심 받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자꾸 뭐 성형도 하고 자기 경력도 세탁하려고 하고. 네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김건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네. 김건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나름대로 권력을 갖다가 막 주무르기도 하고 뭔가 사람을 갖고 노는 네, 그런 네.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네. 정유라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서투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 기술을 똑같이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최순실도 최순실대로 가르쳤고 최은순도 최은순대로 가르쳤을 텐데 네.
그러니까 최순실은 예.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최고 권력층에. 아, 그런 차이가 있네. 그 안에서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딸을. 동거시키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연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공주 대접받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어머니는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돈 모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포장마차 네,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예, 모텔 청소하면서. 네. 그러면 딸을 어떤 식으로 훈련시켰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공주 취급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하는 기법, 방식, 이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을 거고, 최순실과 김건희 어머니는, 완전히 같은 최씨네. 예, 같은 최씨예요. 그리고 심지어 최순실의 재산의 일부를 최은순이 가로챘다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평택항에 얽혀 있는 의혹. 요거는 나중에 이성열 대표하고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요쪽 최씨는 밑바닥에서부터 딸을 조련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배운 남자 다루는 기술 이런 걸 많이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고, 탬버린도 가르치고. 자연히 그것도 보고 배웠겠죠. 예. 근데 이쪽 최순실은 예. 권력층 내부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막 위세를 부리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랑 그런 것만 보고 배우는 거죠, 또. 그쪽으로 특화되고. 예. 근데 갑자기 그 위치를 상실해버리니까 정유라의 대인관계 기술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떻어요? 이제는 백그라운드가 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아주 어리숙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쪽 경험이 없으니까. 그 점은 김건희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교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말을 하는 어떤 그 기본 스킬도 보면은, 김건희는 어떤 면에서는 요리조리 자기를 갖다 꾸며가면서 상대를 그렇죠. 홀리죠. 근데 정유라는 자꾸 명령한다거나 꼬집거나 이런 식의 말들이 먼저 나와요. 공격을 많이 하고요. 공격을 많이 하고. 그러니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난 그런, 아우, 쟤 성질 더러워.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김건희는, 아, 저 여자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평가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서울의 소리 어떤 기자가 예. 김건희랑 통화했을 때 김건희는 처음에는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거부하는 듯 하다가 조금 대화를 하자. 소위 포섭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끌어당겨요. 슬슬 칭찬도 해주면서. 예. 정유라 같으면 당장에 쌍욕하고 끊어버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대인관계를 한 데서. 그러니까 애초에 부모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조련을 했는지도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오히려 정말 어머니의 도구가 완벽한 도구가 돼 있는 거고, 이제 그 정유라는 최순실의 불완전한 도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를 하면 되겠네요. 나름대로 도구로 키웠지만 네. 레벨이 다른 거죠. 그래서 환경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두 사람은. 아. 밑바닥에서부터 밑바닥 인생 속에서 조련을 한 쪽과 이쪽은 궁전 안에서 귀족들 사이에서 조련을 한 이런 차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용기를 낸건 나름대로는 어머니의 그 강력한 그 통제 안에서 일종의 균열을 냈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허락 없이 했다면, 허락 없이 했어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허락 없이 했어요. 어차피 어머니한테 매달려도 이제 살 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정유라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된거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어머니한테 쌓인 마음속 분노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배신으로 또는 뒤통수 치는 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 오늘, 저는 너무, 정말, 이 챕터를 갖다 딱 잘라서 애정결핍의 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기본 지식, 뭐 이런 걸로 특화시켜도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애정결핍들이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애정결핍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특히 정유라 스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처를 입기 쉽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지가 맨날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수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될지 조금 이렇게 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치료해야 돼요. 그 결핍은
어려서 생긴 거라서 성인이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고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심리 치료라든가 자기 분석 같은 게 필요하죠. 이 홍석현은 윤석열도 따로 독대해서 네. 일종의 오디션을 봤죠. 그렇습니다. 백제권을 대동했습니다. 예. 거기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윤석열은 아베 마리아를 불렀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홍석현 씨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만큼 한국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야 됩니다.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우리는 못한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2016년에 제가 네. 이재명 지지하다가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2016년에. 네. 그때 똥파리라고 하는 놈들이 나와서 이재명을 악마화시켰습니다. 네, 그랬죠. 네. 지금도 사실 누가 어떤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뉴탐사를 악마화시키고 있는 사람들 과연 누구의 편을 들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똥파리하고 싸울 때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그 힘이 세서 외로웠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사안을 보신다면 지금 정유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좀 명확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윤석열한테 득이 되는 선택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저렇게 나와서 하기엔 좀 어렵다. 전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저렇게 길게 거짓말을 나와서 하기는 동기도 그렇고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실성이 있다고 추정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검증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애정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애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들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를 의심하기에는 너무 크죠. 크고. 네, 만약에 위증이라면 네. 너무 큰 모험이죠. 애정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 무모할 정도로 나중에 처벌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도 사랑 밖에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1대1 대인관계에서나 거짓말하죠. 아. 그냥, 뭐, 어째서,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사랑받으려고 거짓말을 해도,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거짓말을 할 정도로, 담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분명히 김건희도 네. 그 애정결핍증이 있는데,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희대의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자기가 네. 돋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네. 어? 살짝 부풀려서 뭘 했다 이러지만, 네.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네. 사람을 신분 세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하고 이 비교를 했을 때 그쪽은 다른 기재가 또 있군요. 김건희는 변명을 한 거고요. 아. 공격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변명을 네, 했다. 이건 폭로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다르죠, 성격이. 맞습니다. 네. 변명은 방어적이죠. 그렇죠. 수세적이고. 예.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준 뒷배가 있다면. 있죠. 예. 얼마든지. 예.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I believe. 이렇게 깔아놓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폭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쉽지 않아요. 수세에 몰려있고 절박한 상황에서 폭로를 한다라면 상당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감안하시면서 이 사안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혜아님, 정보경님, 이렇게 또, 자발적 시청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TV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게 제대로 검증되어 있는 사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이해하는데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심리 분석, 애정결핍에 대한 이해,
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널리 이 방송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러갑니다.